집대 감자칩. 아이 짜증나게 하지 마. 집대 집. 네, 집대 집 콘텐츠로 돌아온 잉여맨입니다. 안녕하세요, 지휘대입니다. 자, 오늘 저번 주에 저번 주죠. 저번 주에 다이아몬드 대 흑으로 했는데 네 지휘대님이 처참히 패배했습니다. 아니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 결과. 네 알겠습니다. 네 그래서 오늘은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용암대 물 바로 워터 워터. 네 이제 이 블록으로 오늘 건축을 할 겁니다. 집대집 컨텐츠 시작하기 전에 각오한 말씀 하겠습니다. 저부터 할게요. 솔직히 여러분들 저 다이아몬드 편 때 솔직히 제가 너무 잘 지었습니다. 그래서 주인대님이 어쩔 수 없이 패배한 거기 때문에 주인대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. 글쎄요 뭐 그때 솔직히 말하면 뭐 아 그냥 어차피 이 정도만 지어도 이기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대충 지었는데 뭐. 아 대충 또 이제 무덤이다? 알겠습니다. 아 네 진시황의 무덤이에요. 네 자 어쨌든 오늘 지어볼 건데 네. 자 오늘은 이 유리블럭도 사용할 겁니다. 아 네 그럼요. 네, 창문을 대체할 게 없어서.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바로 지어볼까요? 집대집 콘텐츠 바로 가보시죠. 렛츠고 시작하겠습니다. 주인대님 근데 어쩔 지웠구나. 수 없었어요. 네. 아니에요. 네. 주인대님 어쩔 수 없었고 근데 어쩔 수 없이 패배. 제가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건축을. 아니 뭐 예 알겠습니다. 네네. 네 솔직히 패배자는 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아니 이기신다 마음에 안 들면. 아 네 오늘 제가 이제 탈탈탈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 용암집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퀄리티 중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. 아 그거는 뭐 이제 핑계 아닐까요? 아 그런가? 네 핑계죠 그거는. 아, 알겠습니다. 아 그건 당연히 핑계죠 여러분. 어떻게 예? 아... 한 블록마다로 짓는 건데 어 쫄리세요? 아 쫄리면 말하세요. 봐드릴게요. 근데 지셨다 저번 주에? 아이 그건 뭐 봐드린 거니까. 아 정말 봐준 겁니까? 아니면은 아 예 아 봐드린 거예요? 네 알겠습니다. 저 약간 지금 서로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게임이라 진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저도 진지하게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주인대님 저번 주처럼 무덤 지으면 안 돼. 집 지어야 돼 집. 알았지? 아 걱정 마세요 집 지을 겁니다 집. 아 네 집 지으세요. 오늘은 뭐 아 오늘은 물이니까 뭐 오늘 그거 지으려나? 아 뭐 지으려는 거지? 양스터 지으려거나 그러나? 아 양스터? 양스터 지어도 뭐 딱히 지을 것 같진 않네요. 네 아니, 집을 지으셔야 되는데 양스터를 지을 것 같네 오늘은. 그 포켓몬스터 보세요 혹시? 아 예 봅니다. 포켓몬스터에서는 리자몽인 간지입니다. 불꽃 포켓몬은 다 멋있어요. 아 리자몽 솔직히 물 포켓몬 뭐가 멋있습니까? 예? 아니요? 거북왕 아니요? 제가 네.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닌텐도와 포켓몬을 좋아해요. 제가 그리고 이거 약간 네. 자랑이지만 네. 한국에서 포켓몬 닌텐도 랭킹 네 50등 안에 든 사람입니다. 50등이요? 예예 네. 베스트 레이팅 50등 안에 든 사람인데 하지만 마인크래프트 건축 실력은 6만이죠. 네 아무튼 도발은 간단히 무시하고요. 아, 네. 네 물 포켓몬이 상성상 가장 좋습니다, 여러분. 아 그럽니까? 예예 예. 뭐 포켓몬마다 상성 있지만 그나마 가장 좋은 상성을 고르자면 저는 물을 선택할 거예요. 주인님 네. 상성이 약한 건 잉여맨님인 것 같아요. 아하하. 자 오늘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. 아하. 자 이런 식으로. 그래? 잘 돼가세요? 아 네 뭐 이제 거의 뭐 네 뭐 이 정도는 뭐 지금 봐도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전. 아유 또 대충 짓고 또 웃기려고 하는 거. 아 아니야 진짜로. 그 개그 욕심 좀 버리셔야 돼요. 아니 진짜 지금 봐도 될 것 같아요 잉여맨님. 사람은 언젠가 죽잖아요 그쵸? 아, 사람 언젠가 죽잖아요. 아, 네. 아, 사람이 언제 죽는다 생각하세요? 저는 GD님한테 만약 이 컨텐츠를 패배했을 때 죽을 것 같거든요. 아, 아니죠. 사람이 언제 죽냐면, 네.
용암 블록으로 지었을 때 패배했을 때 죽어요. 아. 네, 그래서 오늘 잉여맨님을 죽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이 잉여맨님의 마지막입니다, 여러분. 아, 네. 마지막화가 되는 건가요? 네, 마지막화가 될 것 같네요. 집돼지 마지막 건데 네, 마지막 건데. 집돼지 마지막. 아, 웃기시는 분이야. 어쩜 이렇게 웃기실까? 아, 콘텐츠 즐겁다, 즐겁다. 네, 하나도 안 무섭고요. 이야, 오늘 건축이 순수히 잘 풀리는구나. 저는 뭐 지인대는 울음불어 터뜨리시겠네 오늘. 글쎄요, 저는 오늘은 좀 자신 있네요. 네, 빨리빨리 짓기 나하세요. 입으로 하기 전에 먼저. 아, 저도 뭐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가네요. 완성이 되어 간다고요? 네. 어, 네, 알겠습니다. 저는 아직 시작도 못 했거든요. 아, 빨리 좀 지읍시다. 전 반 이상 완성했네요. 반이나요? 네. 이게 가능한가? 건축도 일부의 스피드가 필요한 건축이에요. 아, 정말 진지하게 건축을 하셨구나. 네, 진짜 웃음기 쫙 빼고. 네, 웃음기 쫙 빼고 건축했기 때문에. 무서운 녀석. 그래서 노잼이. 어, 어쩐지. 아니, 근데 이거 방송상 조금 좀 수준이 비슷해야 재밌거든요. 뭐가요? 뭐가요? 네, 건축물이. 네네네. 근데 어쩌죠? 오늘은 비슷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. 아, 오늘 장난 아니다 건축. 아, 제 걸 보면 그게 장난인 걸 알게 될 거라니까요. 네, 그러세요. 저 오늘 진짜 잘 지었어요. 장난 아니에요. 네, 진짜 오늘 장난 아닙니다. 아, 뭐 그렇다고 치죠. 근데 장난이면 안 되는데. 저는 장남 아니고 막내거든요, 가족 중에서. 아, 좀 재밌었네요. 네.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아, 좀 재밌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아, 벌써 지붕 다 만들었다. 이제 집 내부를 한번 지어볼까? 이러면 되겠구만. 제이테님은 지금 어디쯤 짓고 있나요? 저는 뭐 거의 다 됐죠, 저는. 아, 됐나요? 네, 거의 다 됐습니다, 저는. 지붕 올리고. 지인대님 오늘 굉장히 진지하시네요. 아, 예, 진짜 저번에 이제 후치감 그게 잊혀지지 않거든요. 아, 저는 오늘 간단하게 한번 지붕 아, 저는 완성인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천천히 하세요. 많이 기다려 드릴게요. 아, 저는 지금 모욕하신 겁니까? 아, 이거 선심에서 나온 말인데요, 이거는? 기다려드린다고? 알겠습니다. 좀 많이. 오늘 너무 크게 지었나? 아, 힘들어 죽겠네. 네, 저도 조금 크네요, 집이. 자존심을 건 배틀. 그들은 누가 이길 것인가? 아, 오늘 진짜 자존심 다 걸었어. 네, 힘드네요, 여러분들, 이거. 네, 진짜 힘들어요, 여러분. 이거 보는 것보다 진짜 힘들어요. 아, 이제 크기를 너무 높게 크게 잡다 보니까 힘드네요. 자, 넣어주면 좋겠다. 좋아, 다 왔어. 주인대 이제 졌어. 아, 예, 뭐 마음대로 일단 말하는 건 자유니까. 주인대 이제 졌어. 좋았어. 아, 예, 예, 뭐 자유. 주인대님 지고 울기 없기? 내부 인테리어 안 하실 거예요? 아, 저는 안 할 겁니다. 어차피 겉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한테. 아, 네, 그럼 저도 뭐. 아, 전 내부 인테리어 할 겁니다. 그 정도 시간을 포함해서 10분, 20분이라고 하는 거지. 어, 내부 인테리어 하시겠다고요? 네네네. 원래 사람은 역시 겉모습보다는 속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, 그쵸? 아, 네, 뭐 저는 그냥 시간이 남아서 하겠다는 것 뿐이에요. 어, 여유가 있다. 네네. 아, 땀에 힘들고 많이. 아, 힘들다. 장난 아니다.
야 진짜 건축하는 사람들 힘들구나. 힘들어 힘들어. 승리자는 나! 바로 잉여맨! 잉여맨입니다. 승리는 나로다. 확실히 승리 거머쥐어 보시겠다. 아 예 그렇습니다. 아 이거구나. 오케이 좋았습니다. 자, 자 지금 얼마나 되셨죠? 저요 아 5분? 네, 전 다 했거든요. 네,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거는 뭐 추가할 거 없나? 잘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. 아, 네 알겠습니다.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저도 뭐 다 지었습니다. 네. 그럼 저희 한번 이제 여러분들 자 저희가 이제 무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건축을 완성시킨 것 같습니다. 네. 자 주인대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잉여맨님. 자 오늘 물블럭으로 건축을 지으셨는데 뭐 잘 지은 네. 것 같나요? 네 그럼요. 물로만 활용을 해서 지은 네. 집. 아 어, 그렇습니까? 만족을 합니다. 그러면 주인대님 네네. 자 한번 이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집으로 와주세요. 네. 어. 오케이. 오 괜찮게 지었네. 자. 야, 잘 지었다 이거. 자 저희 용암집입니다. 네. 오 이거 잘 지었는데요 이유님? 용암으로 이렇게 나무 포인트를 주었고요. 예. 용암으로 또 우물 포인트도 주었습니다. 예. 아 오늘은 조금 리스펙합니다. 네 그리고 이렇게 잔디도 이렇게 유리판으로 네, 꾸며 주었고 오 야 이건 좀 잘 지었네요. 빤빤하게 다 좀 지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렇게 울타리도 지었고 테라스도 만들었고요. 네 오 자 그리고 즐겼네. 이렇게 용암 문 다 용암으로 네. 다 디테일하게 꾸몄습니다. 아 근데 조금 눈 앞서 여기 들어오니까 아 여기가 용암 침대거든요. 네 예, 예. 네 용암 상자고요. 네. 용암 사다리도 있습니다. 놀랍지 않나요? 아, 찾기 힘드네요 정말. 네. 하여튼 굉장히 용암으로만 정말 전집이 이루어진. 네 나쁘지 않네요. 어 좀 리스펙입니다. 네, 집입니다. 정말 이쁘죠? 네네. 감사합니다. 저는 근데 조금 시간이 매우 필요한 집이어서 완성을 못 시켰지만 지금으로도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. 자, 가시죠. 이번에는 이제 주인대님이 지은 물블록을 지은 집 오! 네 포세이돈의 신전입니다. 오 이게 집인가요? 네 신전입니다. 신전 이렇게 포세이돈의 집이죠. 신전이 집이라 포세이돈의 집이죠. 아 포세이돈의 집. 네 그렇죠. 근데 아직 이게 다 덜 끝나서 인테리어가 오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포인트도 주었나요? 네 원래 아버지 포세이돈 석상을 세우는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네요. 어, 이 앞에 있는 이 무늬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는. 네 포세이돈의 눈. 굉장히 잘 지으셨네요. 네 주변에 이제 물들도 떠다니고. 네 어쨌든 잘 봤습니다. 어 진대님 생각보다 잘 지었네요. 네 잉여맨님도 생각보다 잘 지었는데요? 어 나도 진짜 깜짝 놀랐네. 이 우리 저번 주에 비해서 건축 실력이 확 올라가지 않았나? 저번 주에 비해서 굉장히 오늘 상승된 모습. 그러니까 오늘 진짜 잘 만들었다. 잘 지었다, 잘 지었다, 진짜 잘 지었다. 아 이거는 아 나도 좀 형 거 잘 지었다 생각해. 나 진짜 잘, 너도 진짜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. 아 뭐 인사장님 또 왜 그러실까? 인사장님. 이거 서로 떡 주고 뭐 네. 서로 다 칭찬 다 하네요. 네 어쨌든 네 오늘 여러분들. 용암과 물로 네 짓는 집대 집 네 컨텐츠를 해봤는데 오늘 네 잉여맨님이 지은 용암으로 된 집 그리고 주인대님이 지은 물로 된 집을 지어봤습니다. 여러분들은 네. 어떤 건축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 위에 카드를 누르시고 투표를 해주세요.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집대 집 컨텐츠는 다음에 또 더 재밌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여러분들 투표 많이 해주세요. 여러분들 안녕. 안녕.